시장 돋보기 함께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증시가 지수도 그렇고요. 종목의 섹터별로의 흐름도 상당히 강해요. 네. 제일 좀 미호놀이일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거는 그냥 미호놀인가 생각이 됐던 조선주까지도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거의 20% 이상 급등이에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없이. 일단 같은 질문 좀 들어봐야 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강한 건가요? 왜 이렇게 강하냐? 네. 지금 이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아니, 더 정답이시네. 아니, 가격 붙은 건 다 괜찮다고. 네. 하셨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중공업 수주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네네. 2조가 넘는 호재죠. 오를 만한 재료죠. 예전에 비해서 그 반응이 조금 더 센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네. 우선주가 상한가를 칠 재료인가요? 올라도 이렇게 오르면은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이 나쁜가 하면은 시장이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코스피 한번 보십시다. 지금 여기 이거는 거래량이 아니고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동향이에요. 위에 요 막대기는 지금 이 장은 뭐죠? 완전히 외국인이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외국인이 만들고 있습니다. 별소리 다 했어요. 뭐 블루웨이브가 안 좋아 이러다가 선거 결과가 아직까지도 확정은 안 됐는데 뭐 왠지 바이든이 돼도 괜찮아 이러다가 뭐 백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코로나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코로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 이제 시장은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이 탄력으로 관성으로 어디까지 가도 좋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 친구도 시장 오르니까 기분 나쁘구나. 기분 나빠요. 이렇게 오르는 거는 기분이 나빠요.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건강하게 가져야 되는 건데 자 삼성전자 보십시다. 삼성전자가 만들었어요. 저렇게 한번 저점끼리 연결하고 고점끼리 연결하는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7만 원 여기네요. 네. 다음 달까지 트라이 가능하네요. 그죠? 다음 달까지 트라이 가능합니다. 7만 원. 근데 지금 이 양봉을 보십시다. 삼성전자에 뭐가 있었는데? 11월 들어서. 뭐 내년 2분기부터 반도체 좋아진다? 가보고 2분기에. 자, 외국인이 산 거예요. 네. 거기다가 현물, 선물, 뭐, 거기다가 옵션까지 집어넣고 이 친구들 뭔 짓거리를 하는지는 우리가 그 속을 일일이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코스피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위클리 차트가 가져와가지고 뭐 요 부분에 깃발형이니까 2600원 가겠습니다 했는데 2600 오늘 왔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도 보십시다. 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것도 뭐 뚫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번 장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을 때 2700도 가려면 가겠네요. 2600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여기 벌써부터 이제 2800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월간 차트 상으로는 조금 더 가자 해도 말은 돼요. 말은 되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거 지금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뭐 한국 증시가 좋아서라든지 흔히 하는 말로 원화 강세가 뭐 지속될 것 같아서라든지 뭐 이렇게 이머징이 다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다른 이머징도 골고루 올라가주고 코스닥도 같이 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오늘 천몇백 개가 오릅니다. 네. 거래소에서. 네. 다 오르잖아. 네. 오늘만 그런 거예요. 최근까지 이 지수 끌어올리는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삼성 관련한 몇 개 그런 그걸로 이제 왔었다 이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여기서 아까 요 직전 코너에 전문가분도 그러셨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갈까 하니까 또 자신 없어 하시잖아요. 이런 겁니다. 네. 그래 이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런 장에서 이렇게 막 흥분하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해서만 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이 변해서만 할 수 없는 거고 세상이 아무리 그거 해도 뭐 결국 역사는 반복되거나 시장이나 그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의 속성이 변함이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며칠은 더 갈 수 있어요. 며칠은 더 갈 수 있는데 조금 찝찝합니다. 사실은.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 과한 거죠. 네. 예. 예.
근데 그러면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솔직히 그 뉴욕 증시는 이만큼 강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 차이를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 신흥국으로 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최근에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뉴욕 증시랑 차이를 또 어디서 봐야 될까요? 네. 오히려 뉴욕 증시가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래도 거기도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 할 수는 없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국내 증시가 네. 오늘 이제 좀 엉뚱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겠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미국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다. 다우존스 지수는요. 아까 보신 바대로 이 10월 말 11월 초에 시장이 한번 흔들렸죠. 네. 뭐 블루웨이브 괜히 걱정된다 예. 하다가 선거 전후 해서 갑자기 팡팡팡팡 뛰기 시작하더니 이 저항선에 걸려가지고 못 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열었느냐 하면은 이거 백신 두 방으로 열었어요. 네. 백신 두 방으로 어떻게 여기 2주 전 월요일 날 화이자 소식에 네. 훅 뛰었다가 그냥 밀려났고 그 주 내내 비리비리 했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 개장 전에 모더나가 또 화이자보다 1%가 2% 더 효과 있대요. 그러면서 또 훅 뛰었는데 네. 화수목금 그냥 질질 흘렀습니다. 나스닥 보실까요? 나스닥은 지금 위는 12,100에서 지금 두어 차례 막혔습니다. 12,100부터 열어줘야 되겠고 밑에는 보니까 이렇게 받쳐지고 있는데 여기 뭐 희미한 가느다란 구름대하고 추세선하고 마주치는 부분이 11,300이네요. 요 안에서 이제 어느 선이 열리는가가 좀 중요해졌습니다. 화이자, 그날 이렇게 뛰고 나서 지금 추세 보세요. 백신 발표 이전보다도 못합니다. 그 좀 뭡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코로나보다도 좀 덜 무서워 보이는 독감도 백신이 효과가 한 65% 정도래요. 근데 야들은 94%, 95%만 외칩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제약사는 97% 외칠 거고, 그 다음 나오는 회사는 97.5%라고 외칠 거고, 이제 99%까지 나올 거예요. 네. 뒤에 나오는 애들일수록. 뭐라 뭐라 설명하겠죠? 네. 뭐 돈 1,000명 대상으로 해봤더니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백신 효과 얼마 가는지를 검증이 안 되죠. 네. 백신 맞고 지금 뭐 며칠 됐다고. 검증이 안 된 이 백신을 가지고 몇 프로, 자, 이런 식의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신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멀쩡하던 지금 저거는 다 해방됐다던 중국도 이제 갑자기 상하이에서 뭐 사흘째 확진자 나왔어요. 이제 온통 코로나 얘기로 덮을 겁니다. 왜? 코로나만 쳐다보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많아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코로나만 신경 써 하는 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종목들 유념해서 보시죠. 페이스북 월간 차트입니다. 상장 이후 흐름이에요. 상장 이후 흐름의 페이스북. 트럼프 대통령하고 어지간히 각을 세워왔죠. 지난 6월 13일 날 그때 Black Lives Matter,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그 시위가 한참일 때 트위터를 올린 거에 대해서 이 부부가, 이거 또 중국 사위 아닙니까? 그죠? 와이프가 프리실라 첸이라고. 이 두 사람이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위터는 아주 충격적이었고 아주 구역질이 난다. 터나올 것 같다. 디스거스티드 이런 식으로 했던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18일 지난주 얘기죠. 상원에 불려가서 탈탈 털렸죠. 페이스북, 그다음에 여기는 잭 도르시 트위터 CEO. 테드 크루즈가 아주 매몰차게 몰아세우더만요. 이번 대선 전국에서 너희 둘이가 너희네 회사에서 한 게 뭐냐고. 근데 신기해요. 회사도 지가 만들었고 모든 걸 다 아는 저커버그가 보니까 청문회 내내 그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쪽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그 처음 듣는데 뭐 이런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청문회 네. 똑같군요. 얼굴이 네. 옛날 창업 뭐 나이가 들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금 저커버그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 자, 그다음 아마존닷컴 차트 보세요. 오른쪽 끝부분에 여기는 워싱턴 포스트 사주죠. 그 다음에 코로나19가 또 세상을 이렇게 바꿨네요. 5월달 기사인데, 5월 21일날 기사인데, 3,800만 명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시기에 이 두 사람만 하더라도 뭐,
600만 불이 늘었어요. 자산이. 자산이. 네네.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들은 토탈 10억, 100억, 1000억, 4340억 불이 늘었네요. 이런 세상. 미국에서만 3800만 명이 실업자가 된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면 안 될 사람들이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지금 끝부분에 차트 보세요. 다 흡사합니다. 빌 게이츠 구글링 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이거죠. 2011년 5월부터 빌 게이츠는 백신에 꽂혀갖고 뭐 백신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테슬라 12월 21일 날 S&P 500 이제 그거 한다면서요? 편입된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 소식에 이틀 가고 나서 지금 조금 이제 전고점 근처에서 약간. 자, 테슬라 월간 차트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비현실적인. 뭐 도대체 얼마나 좋은 회사길래? 우리 월 증권가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래요. 네. 테슬라 시가총액의 1%가 넘는 42억 달러 정도를 들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돈으로 4조 5천억 원. 이제 10%만 빠져도 평가손이 4,500억씩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조정받으면은 지금 500불 근처인데 490불 근처인데 야가 조정받으면은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 레벨도. 자, S&P 500에 들어가면은 이 지수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만 4조 6천억 달러인데 그 중에서도 한 0.83% 정도? 어휴, 많이 들어오네요. S&P 500에 505개가 현재 있는데 그 중에 테슬라가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나누기 500이 아니고 나누기 500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슬라라서 그런가 보죠. 뭐 한 이 정도가 유입될 수 있다. 그런데 뭐가 겁이 나서 더 못 가? 앞으로 300몇억 달러가 더 돈다는데 뭐 이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의 상황. 지금 잠깐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문구라서 봤더니 이게 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지금 현재 믿습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거 생각을 하는데 좀 요게 저는 상당히 좀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띈다. 앞서서 예. 종목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약간 그래서, 이렇게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예. 손정희 회장이 지난주에 좀 이슈가 됐잖아요. 아, 다 현금 모으고 있다? 다, 지금은? 예. 어지간한 예. 거 다 팔고 지금 한 우리 돈으로 한 90조 가까이 현금 들고 있다. 뭐 앞으로 뭐 코로나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고 얘기한 것 같아요. 뭐 백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두어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과연 손정희 회장이 다 얘기했겠느냐, 본인의 의중을. 과연 코로나 때문에만 그랬을까. 코로나 이제 절대 겁안내는 거 시장이잖아요. 네. 지난 3월 같은 급락 없습니다. 뭐 봉쇄, 락다운, 그래도 이제 그런 장은 없을 거예요.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며칠 더, 심지어 1, 2주 더, 연말까지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저는 리스크를 지겠습니다. 조금 미국 시장을 보면서 자꾸 이 장이 얼마 남았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그래요. 순영이 그 읽어주신 이거 한용훈님의 님의 침묵 우리 고등학교 때 다 한 번씩 읽어봤던 시입니다. 읽은 게 아니라 외웠습니다. 그죠? 읽은 정도가 아니고. 그때 나오는 뭐 법화경에 나온다는 이 문구, 회자 정리, 거자 필반. 여기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동 평균선이 쫙 수렴합니다. 회자. 그러면 급등주예요. 이제 이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가 분출되면서 단기 평선은 날아가고 중장기 쫓아가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별해야 돼요. 그러면 또 여기서 거자 갔으면 또 다시 필반 돌아옵니다. 그죠?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지금 월간 차트상의 이동평균선 간에 회자 정리가 너무 긴 시간 오랫동안 되고 있어서 짜릿한데 2018년에 제가 천자문 들고 왔을 때가 그때 이후로 조금 2019년에 여름에 이 얘기했다가 바보 됐죠. 제가 이 점선 이 점선 끄면서 메가폰 탑이 보입니다 했다가 이거 열리는 순간에 바보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왔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점선이 아니고 새로 실선을 한번 꺼봅니다. 새로 실선을 한번 이렇게 꺼봤는데 위클리에서 무겁고 다우존스도 확연하게 눈에 보입니다. 이 메가폰 탑이. 메가폰 탑이 보이는데 메가폰 탑이 되든지
메가폰 탑이 된다면은 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오면은 시간의 문제이지 잘못하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아래쪽에 그런 식이든지 아니면 조금 더 그거보다는 정책 당국을 믿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믿는 가능성이라면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차트예요. 나스닥은 금융위기 당시 낙폭에 1.618, 2.618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618 여기가 뭐냐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 힘들었던 구간을 열고 트럼프 재임 기간에 나스닥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4년 동안 달려왔는데요. 자, 그때 S&P500이나 다우지수는 이게 2.618이 아니고 금융위기 당시에 1.618에서 버둥거리다 올라왔는데 얘는 2.618배나 갔다 왔으니까 즉 뭐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나스닥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아웃퍼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4.236배에서 또 버둥거립니다. 1.618 더하기 2.618이 4.236 2.618에다 4.236 더하는 게 6.854 뭐 더하느냐? 1, 1, 2, 3, 5, 8, 13, 21, 34 숫자 두 개씩 막 더해서 나열한 게 피부나치 수열이에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꺼지는 겁니다. 아마 HDS에서도 꺼지면 이렇게 꺼질 겁니다. 그래서 4.236에 와서 힘들어 했는데 이걸 열어줬던 게 연준이에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결국 손을 들어주면서 양적 완화 다시 하고 제로금리 가면서 갔다가 코로나로 부러졌다가 다시 왔는데 여기 왔더니 지금 네 달째 여기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12,100에서. 이 레벨이 뭔지 설명이 잘 안 됩니다만 이게 엘리어트 웨이브입니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그런데 아마 입력은 돼 있을 거예요. 알고리즘에. 이 레벨이 조금 버거운 레벨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스닥에서도 이 이동평균선 간의 이 이격도 그리고 이 과매수 구간 그리고 거래량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이 흐름 이런 걸 보면서 미국 증시는 아무리 봐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다고는 하겠는데 버거움이 느껴지는 게 테슬라가 그 좋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틀 반짝하고 나서 저러는 모습 뭐 온갖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지는데 앞으로 저 종목만 뭐 한 380억 달러가 더 쏟아질지도 모르는데 이러는 와중에도 버거운 것이 요 시장의 이러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빅테크 종목들 월간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한계가 자꾸 느껴지는 와중에 이것을 조금 차익 실현 내지는 조금 하락으로 촉발할 뭔가의 재료가 한 달 내로 다양하게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지금은 뭐 날아가고 있지만 지금은 날아가는데 미국 잠시 그거 해도 우리는 아닌 척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또 뭐 선물 순매수가 미결제가 줄든지 순매수가 순매도로 돌든지 그 시점이 또 변곡점이 되겠죠. 네. 외국인들이 모처럼 분노의 완력을 보여주네요. 예.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뭐 개인들한테 휘둘리는 것더니만.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뭐 추가적으로 환율이라든지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건 없을까요? 미 대선이 제일 커 보입니다. 미 대선이 제일 커 보이는데요. 구글에 가면 아예 대놓고 이렇게 색깔을 갖다가 확정 지었습니다. 주별로. 그나마 BBC는 조금 그래도 이 경합주들을 갖다가 파란색을 희미하게 처리해놨습니다. 에프타임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여기는 화교가 만든 언론인데 반중국 공산당, 반공 쪽 매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숫자가 이래요. 232, 227,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왜? 이쪽 거 다 빼고 지금. 재검표 들어가 있거나 소송 중인 이쪽은 다 빼고. 지금 CNN보다도 더 시청률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맥스, 이쪽은 완전히 지금 트럼프 주류 언론에서 전혀 저기 보도 안 해주는 트럼프 쪽의 입장을 계속 얘기해 주죠. 재밌는 표현 보세요. 프레지던트 일렉트가 아니고 프리텐드 일렉트입니다. 이거 갖고 뭐 우리 해석이 다양하죠. 당선 호소인, 당선 행세인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요거 그리고 이제
뭐 슬라이드는 이제 그만 보셔도 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떠오르는 거. 코로나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 코로나는 아니고 저기 슬라이드 내려 주십시오. 이 슬라이드 예. 우리 소장님 얼굴. 예. 네. 코로나는 아니고 미대선 관련해서 뭐가 오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코로나는 굉장히 공포감을 줄 겁니다. 제 생각에.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난리 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TV만 틀면 코로나 소식밖에만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보니까 이제 채널 고정 소리까지 해놨던데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이 소송 관련해서 뭔가 많이 이제 그거 할 거고 아니면은 중국 쪽일까? 이란 쪽일까? 괜히 뭐 하나? 이 별일 없다가 그러니까 코로나나 대선 외에 다른 뭔가 있다면 네. 괜히 그냥 거기서 뭐 하나 불거질까? 군사적인 뭐 지정학적인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몇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언제 흐름들에서 어느 정도 누를 만한 좀 생각보다 큰 사건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약간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견해도 있으신 주관적인, 것 같아서. 네, 주관적인 견해죠. 근데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미국이 이제 네. 저렇게 되고 이제 아니면은 빅테크 주가를 갖다가 일부러 한번 확 빼면서 오히려 빼야지 또 매수의 기회도 있으니까. 매수의 기회도 있긴 있는데 네. 확 빼면서 이제 장이 막 지수가 막 무너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어지간하면 승복하지. 당신 뻗대기니까 이렇게 세상이 어려워지잖아. 잠시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뭐 그런 어떤 그것도 있고 지금은 미드도 이런 미드도 없고 만화도 이런 만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워낙에 그냥 이렇게 막 핸드폰 펼쳐갖고 뭐 네이버나 다음에 올라오는 뉴스만 갖고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그 와중에 시장이 너무나 그거 하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말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뭐 심각해지고 무슨 뭐 격리 단계도 강화되고 이러니까 뭐 걱정이 돼서 개인들은 판다 내지는 뭐 인버스로 몰린다 그거 전부 죄다 또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부 다 손절로 내모는 뭐 그런 장일 수도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게 포장하고 해석하자면은 장이 워낙 좋으니까 뭐 사후적으로 갖다 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길게는 못 가요. 예, 그래서 뭐 우리 주식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미국 테크 쪽으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상당할 텐데요. 처음에 일찌감치 들어가셨던 분들은 조금 이렇게 줄여놓고 뭐 다 빠져나오는 것도 그 또한 뭐든지 매도도 분할, 매수도 분할 조금 그거 해서 한번 다음 기회를 물론 괜히 했다가 이어서 바로 날아가면 그러한데 바로 날아가봐야 차트상으로 봐서는 바로 날아가봐야 10%도 안 됐다. 네, 10% 예. 안 되고 뭐 한 5% 10% 사이 되면 예. 밀리면 10% 내지 20%니까 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해석해 주셨는지 이 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더 오래 가기 위해서의 휴식이라면 시장에서는 많이 환영할 것 같긴 한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것은 언제든 얼마나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의 심리는 물론 이 장이 가서 돈이 된다, 뭐 계좌가 불어난다, 좋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저런 여러 사이트나 뭐 할 것 없이 댓글 올리시는 분들의 이렇게 그걸 보세요. 거기에는 납득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물론 시장은 납득이 되면서 갈 때보다 납득 안 되면서 갈 때가 더 많긴 그렇죠. 합니다만 예. 지금 이번 장은 좀 냄새가 정도가. 나요. 예, 너무 자기적이에요. 예, 외국인들이.
알겠습니다. 예, 우리 명선이 코너 질문사항 있나요? 아니요, 아니, 예, 잘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있는데 환율은 다음 주에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다음 주에. 아직까지는 뭐 네. 크리티컬한 네. 그 선들이 지켜지고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